적자라는 평소 윤현주 선생님의 주장. 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우셨어요? 네? 우셨어요. 아, 이건 진짜 아무 교사나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왜 웃어? 일로 와, 일로 와. 사용하고 안 할게. 윤현주 선생님은 아이들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키는 유별난 재주가 있다. 그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처음에 모임구나. 선생님을 뵀을 때 아, 이렇게 열심히 봐주셨는데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영어를 그때부터 다시 그랬어요. 그게.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실제로 못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힘들고 지친 수험생들을 감싸안는 그 따뜻함 역시 빅마마다. 윤현주 선생님은 공부나 성적 말고도 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수일이는 뭐 하고 싶어? 나중에 꿈이 뭐야? 저 뭐? 저도 세계 정도의 꿈입니다. 왠지 수능을 코앞에 둔 학생들에게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질문. 넌 꿈이 뭐니?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이다. 이지는 뭐 되고 싶어? 역사 교육. 최태원 선생님 광팬이겠구나. 어? 성적 때문에 주눅 들어있는 애들. 공부 이전에 네 하나, 너 하나가 소중한 존재고 너는 성적을 떠나서 훌륭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해 주면 애들 참 감동받아요. 네, 아, 우리 윤현주 선생님, 참, 제가 작년에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걱정했잖아요. 정말 엄청난 강의를 작년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 준비를 저는 정말 어떻게 할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 많은 강의를 또 소화한다는 건 사실 저한테 무관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일단 체력이 돼야 돼요. 무한 체력은 제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이고. 겉으로 보는 모습과 진짜 체력이 동일한가요? 네. 체력은 타고난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쓰느냐. 근데 다행히 제가 주로 학교에서도 3학년 수업을 하고 또 EBS 교재라는 게 수업하고 많이 연관이 되니까 이제 학교 수업 준비하는 게 바로 또 EBS 수업도 되고 때로는 학교에서 먼저 수업한 거 EBS 강의에서도 하고 강의에서 한 것도 수업 시간에 또 활용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리허설 같은 건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한다고 저거 얘기하나? 은밀한 곳에서 한다면 저희는 그 갈 수 네. 없는 어디예요? 하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면접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제 모습이 어떤지 저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어떤 호감의 표정과 말투인지 제일 좋은 게 어딘 줄 알아요? 어딘 줄 아세요? 약간의 은은한 조명과 약간의 에코와 화장실. 화장실? 네. 은은한 그러니까, 조명과. 아니, 근데 집에 에코? 그냥. 은은한 냄새? 아파트 같은 데는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흐린 불빛에 이렇게 문 잠궈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내용이라든가 또 표정이라든가 어떻게. 실제로 제가 몰랐는데요. 막 강의에 몰입하다 보면 표정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엄해지고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럴 땐 좀 이렇게 입꼬리 올리는 연습이나 괜찮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혹시 면접 준비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 굉장히 쑥스러운데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거든. 거울을 보면 되지 화장실을 갈 필요가 있나요? 아니 화장실 거울이 아니라 윤현주 선생님이 은근히 괴짜인 모습이 있는 게요. 저한테 저번에 그런데 아파트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투명하면 어떨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화장실에 쫙 사람들 앉아있을 거라고 그 모습을 밖에서 보 정말 엉뚱해요. 화장실이 좀 있는 것 같아. 예, 어쨌건 여러분들. 자, 화장실에서 만든 수업. 윤현주 선생님의 수업 노하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주 선생님 컴퓨터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평범해 보이는 파일 폴더지만 선생님만의 데이터베이스다. 외국어는 예문을 많이 제시해야 그 기본 개념도 중요하지만 근데 막상 또 그 예문을 그때그때 찾으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보면 기출 문제라든가 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쓴 교재 같은 데 보면 딱 적절한 사이즈, 적절한 내용의 문장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걸 평소에 이렇게 항목별로 좀 많이 모아두는데
그 모아둔 걸 가지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필요한 데서 이렇게 꺼냈으면 되게 유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빅마마만의 족보로 최고의 수업을 만드는 재료들이다. 윤현주 선생님에겐 게시판 댓글 달기도 수업 준비의 일부다.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좀 좋은 사연, 또 감동이 되는 사연, 학생들한테 참고될 사연은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파이널 지금 녹화할 때 하나씩 소개도 해주고 아이들한테 이런 글을 같이 읽어보자 또 알려도 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외국어 영역의 빅마마 윤현주입니다. 한분아 윤현주 선생님이 게시판에서 모아둔 친구들의 사연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깜짝 등장하는 것이다. 저한테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어요. 선생님, 파이널에 이름 한번 붙여주시면은 제가 100점. 자, 이거 전국에 다 나갔다. 찬영아. 그러면 일단 빈칸에 있는 요 문장부터 잘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치? 찬영이한테 선생님 퀴즈를 하나 내요. 빅마마 윤현주의 공개 댓글이자 응원 메시지다. B라는 수거처럼 외우면 되는 어떤 학생은 선생님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축하한다. 진짜 힘든 일 열심히 했다 했더니 곧 또 그 밑에다가 이렇게 또 선생님 읽고 반응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서 알게 된 학생이 전국에 꽤 많아요. 부산에도 있고 광주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실이 있는 거죠. 어떤 친구가 이렇게 멋진 글을 보내줬을까? 자, 멀리 전라남도에 가는요. 그야말로 전국구 규모의 제자들과 교실을 거느린 선생님이다. 과연 그 스케일이 빅마마답다. 윤현주 선생님 본인 빅마마 아닙니까?